자, 그러면 얘는 빈지씨가 매우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자, 이제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침 나오는 거 어떠세요? 자, 3번과 4번을 굳이 비교한다면 지금 4번이 막 샘솟고 있죠. 침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바디감에 있어서 어때요, 지금? 지금 이 약간 저도 봤습니다. 입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쵸? 지금 남아있어요. 자, 바디감을 잘 모르시겠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시냐면 물과 우유와 요거트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물을 먹었을 땐 우리가 딱 입안에 넣었을 때도 그렇고 삼켰을 때도 전혀 입안에 이물감이 없이 다 씻겨져 나가죠. 근데 우유를 마셨을 때는 분명히 입안에도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마시고 난 다음에도 입에 좀 남아있어요. 그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입안에 남아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왜 얘를 3번으로 하고 왜 얘를 4번으로 했는지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지금 재밌는 건데 4번을 드셨으니까 아까 분명히 3번이 되게 상쾌하고 되게 맛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3번을 한번 다시 드셔보시겠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느꼈던 아, 매우 기분 좋은 느낌은 살짝 20% 정도 반감이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또 얘는 얘만의 느낌이 있어. 좀 약간 더 섬세하면서 조금 더 이런 여성스럽게 나를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 제가 항상 예전에 교육을 와인 교육을 받을 때 앞에 나오신 분이 어 이런 느낌이 나죠? 막 이러시고 어 여기서 막 어 사과 향이 나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여기서 막 응? 버섯 향이 나지 않으세요? 막 이랬을 때 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지? 막 이랬었는데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자꾸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 약간 더 오래된 것 같은, 더 그리고 더 숙성이 더 된 것 같고 더 섬세하게 느껴지는 그 저희가 샤프한 느낌은 그 되게 강하고 그리고 산도가 있으면서 탄닌이 도드라질 때 우리가 샤프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점점 숙성이 되면서 우리가 바람과 돌이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갑자기 왜 이 말을 하는 거지? 네모난 돌은 바람과 물에 의해서 식히면서 점점 더 둥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럼 얘는 훨씬 더 라운드하고 프레쉬한 키안티 클라시코이고 리제르바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숙성을 많이 해서 자, 그리고 얘는 훨씬 더 샤프하고 묵직하고 더 바디감이 있는 그런 키안티 클라시코가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산지오베제의 특성은 매우 묵직함이 있으면서도 끝에 오는 신맛이에요. 그래서 산지오베제가 왜 인기가 많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맛이 있는 와인은 음식과 매칭하기 매우 좋아요. 그 다음 음식을 매우 맛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와인 자체를 자꾸자꾸 마시게 만들거든요. 그 와인의 신맛 그리고 와인에 들어있는 미네랄리티라고 하는 약간 그 짭조름한 맛 이런 맛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와인이 더 많이 소비되는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비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더 많이 마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스카나 지방은 산지오베제가 토착 품종이지만 토스카나는 뭘로 유명하죠? 슈퍼 토스칸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토스카나에서 나오는 와인이 꼭 산지오베제는 아닐 수 있다. 국제 품종과 함께 섞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와인들도 이제는 아까 말한 따블로 그 와인이 아니라 IGT 와인이 아니라 이제 DOC, DOCA 이렇게 DOCG 이렇게 등급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토스카나는 요로 한 게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 이거는 이 와인 자체에 아까 저희가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하면 이거는 산지오베제 100%예요. 자, 그렇지만 아까 제가 끼안티 클라시코는 산지오 100%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었죠. 끼안티 클라시코는 산지오베제 70% 이상과 다른 국제 품종 또는 이태리 품종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토스카나에서 나오면서 산지오베제 100%를 가지고 있는 DOC에 속하는 그 이름 명칭이 뭐라고요? 브루노 디 몬탈치노. 자, 그렇지만 이런 명칭은 안 몰라도 됩니다. 자, 굳이 몰라도 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어떤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토스카나에서는 어떤 포도 품종? 산지오베제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시고, 토스카나 아까 토끼 좋아요. 그리고 토끼 꼬끼요. 네, 너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스카나에서 수탉 문양이 있으면 끼안티 클라시코이고 그 와인은 DOCG 와인이라서 맛있는 와인이다. DOCG 와인. 자, 그리고 산지오베제는 주로 이태리 중부 토스카나에서 나오지만 자, 풀바디 와인도 만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산도가 높아서 고급 산지오베제로 만든 끼안티 클라시코는 매우 기분 좋은 산도를 가지고 있다. 이 두 와인에서 다 기분 좋은 산도를 느끼실 수 있었죠? 자, 우리가 과일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과일, 사과. 제가 아까 사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과가 진짜 맛있는 사과는 달지만 한 사과는 맛이 없죠.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죠. 저희가 그 청사과를 좋아하는 이유는 신맛이 있으면서 달기 때문이에요. 자, 귤도 마찬가지죠. 귤도 달기만 하면 조금 맛이 없죠. 그쵸? 쉬면서 달면 훨씬 더 맛있어요. 신맛과 단맛이 잘 조화가 되면 음식에서 얼마나 맛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도 음식이기 때문에 신맛과 물론 단맛은 아니지만 포도 자체에서 나오는 그 단 느낌이 같이 조화가 되면 맛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음식을 맛있게 하기 때문에 와인에서 가장 중요한 맛은 무슨 맛이다? 신맛. 산미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끼안티가 있고 끼안티 클라시코가 있고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큰 차이는 오크통 숙성의 연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를 달기 위해서는 거의 2년 동안 숙성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배하고 뭐 다른 오크통 숙성하고 이런 것까지 합치면 3년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내가 와인 생산자면 자 오늘 2019년도에 재배를 수확을 해가지고 병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언제 얘를 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2020년, 2021년에 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1년, 22년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갔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와인 레이블에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가 되어 있으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피에몬테. 아주 좋습니다. 피에몬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바롤로 바르바레스코가 되어 있으면 포도 품종은 뭐라고 그랬죠? 네? 네비올로. 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매우 불친절한 이 구시대의 와인 생산자들 같으니라고. 네. 아무것도 적어놓지 않고 뭐 이름 하나랑 끼안티 적어놨어요. 끼안티 클라시코.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 적어놨네요. 자, 그러면, 끼안티이기 때문에 얘는 나라는 어디? 이태리. 자, 그리고 지역은 어디? 토스카나. 자, 그리고 포도 품종은 뭐? 그렇죠. 산지오베제 100%는 아니지만 아까 100%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했어요. 그 용어는 몰라도 되신다고 말씀드렸고 자, 어쨌든 산지오베제를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70% 이상의 산지오베제를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끼안티, 끼안티 클라시코,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 리제르바의 등급을 가지고 나오려면 적어도 오크톡 수성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하고 나와야 리제르바라고 달 수 있다. 잘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베라짜노라고 하는 저희가 베라짜노 레스토랑도 있고 베라짜노라는 이름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하죠. 그리고 베라짜노는 아시다시피 뉴욕의 그 가장 먼저 뉴욕을 발견한 그런 사람을
기념하면서 만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뉴요커들이 가장 사랑하는 와인이 바로 이 베라짜노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성은 그대로 그 성을 간직하고 있어서 뉴요커들이 가장 많이 가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 지금도 관광 명소로 아주 유명한 자, 와이너리들은 되게 아름다운 곳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부자들이 자기의 저택에다가 딱 저택에 있으면서 자기 소장농들에게 우리 집 앞에다가 포도 심어 이렇게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장농들이 부농들을 위해서 포도밭을 일궜던 곳이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백작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끼안띠와 끼안띠 클라시코 말씀을 드렸고 자 토스카나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디감이 있는 그런 와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네비올로는 원래 무슨 어떤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비올로 자체가 약간 들어보니까 약간 뭔가 좀 뭔가 뿌연 느낌이 있고 그런 네, 뭔가 안개가 막 떠오르는 그런 네비올로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네비올로에는 우리가 음식 매칭 매우 중요하죠. 자 산지오베제도 그렇고 네비올로도 그렇고 이태리 와인이 매우 각광을 받는 이유 특히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를 따라잡는 아까 말씀드렸던 볼륨적으로나 아니면 금액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산도 때문에 그래서 음식 매칭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매운 음식도 많고 양념이 되게 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안을 싹 씻어주면서 그 와인과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닭감 그 갈비찜도 되고 그 양념 치킨 그리고 매우 여성분들 엄청 좋아하시는 떡볶이랑도 매우 잘 어울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저희가 토스카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토스카나 지방에서 토착 품종이 많이 나오는 포도 품종은 뭐라고요? 제우스의 피, 산지오, 베제 그랬죠. 자 그런데 토스카나 지방에 이 또 유명하게 된 이유는 그 토착 품종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 품종을 사용하면서 슈퍼 토스칸 이름이 탄생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가장 낮은 IGT 등급을 받다가 지금은 DOC 등급까지 가지고 있는 볼게리 DOC 볼게리 지방이 토스카나에서 슈퍼 토스카나의 효시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볼게리 DOC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와인들은 슈퍼 토스카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 국제 품종을 사용하는 게 슈퍼 토스카나냐 그건 아니에요. 아셨죠? 볼게리 지방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약간 국제 품종을 살짝만 섞었어도 슈퍼 토스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은 산지오베제를 섞은 거인데도 슈퍼 토스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요즘에는. 자, 제가 지금 마음이 엄청 급해졌는데 자 우리 슈퍼 토스칸 와인으로 잘 알게 된 와인들이 혹시 여기 사시가이아라는 와인 들어보셨나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와인을 잘 몰라도 아 사시가이아는 되게 누구누구 와인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와인이 되었는데 그 띠나넬로인가요? 아 띠나넬로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알지는 모르겠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를 다 알고 그랬는지 자기 임플로이들에게 혁신을 깨고 열심히 뭔가를 창조해봐라라는 의미에서 했는지 임직원들에게 그 와인을 돌리면서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그 와인이 탄생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히스토리를 알면은 약간 슈퍼토스카는 어쨌든 기존의 틀을 깨고 알을 깨고 새롭게 나왔는데 백조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들은 처음에 슈퍼 토스칸으로 나온 와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와인들을 알고 가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 가지고 나온 와인이 실은 처음에 띠나넬로와 사시가이아가 있는데 재밌게도 첫 빈티지는 사시가이아가 더 먼저거든요. 근데 실은 먼저의 이쪽에 띠나넬로의 안티노리 후작이 먼저 같이 만들어내자고 한 거는 이 사시가이아가 내가 후작이면은 자기 동생의 남편이거든요. 내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사시가이아의 후작과.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실은 원래는 40가이아도 티냐넬로 후작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첫 빈티지가 저쪽에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안티놀이 후작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라고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 토스카는 토스카나 지역 중에서도 어디? 볼게리 지방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슈퍼 토스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와인 등급들은 볼게리 DOC를 달고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디냐넬로, 사시카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코모 타키스라는 분과 이 피에노 안티놀이, 이 자코모 타키스가 사시카야의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 안티놀이, 피에노 안티놀이와는 저희가 그 뭐라고 하죠? 그 관계를? 아, 그렇죠. 천하. 네.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외국으로는 그냥 엉클 엔트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죠? 처남, 처형, 뭐 이모부, 고모부. 저 예전에 항상 저희 이모한테 자꾸 고모라고 불러가지고 저희 이모가 되게 삐져서 약간 고모는 더 이모보다 더 먼 느낌이 있는데 너 왜 자꾸 이모를 고모라고 부르냐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오늘 좀 취했나 봅니다. 제가 와인을 정말 잘 못 마시거든요. 근데 오늘 맛있어가지고 지금 벌써 네, 세 모금이나 마셔가지고 좀 지금 거의 지금 취기에 네, 올라가지고 오늘 또 제가 공교롭게 되게 와인 그 강의랑 저희 회사에 그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잠을 두 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더 피곤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막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니까 더 기분이 좋긴 하네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안티놀이의 슈퍼토스칸으로 너무 유명한 이 세 가지 와인은 여러분이 아시면은 선물하기에 되게 좋으세요. 그렇지만 구하기는 매우 어렵고 조금 금액대가 있다는 거. 네, 그렇지만 지금 요즘에 또 솔라이아랑 피냐넬로는 워낙 유명해져서 되게 많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구하도 알타수가 지금 적기예요. 잡으실 때요. 아직 아시는 분만 아시거든요. 진짜 맛있는데 아직 조금 금액대가 요 와인만큼 비싸진 않아요. 물론 비싸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는 저희가 와인을 얘기를 할 때 번외 얘기 막 해야지. 저희 맥주를 먹을 때는 막 이제 물어봐요. 저희 막 가면은 주로 막 친구랑 막 먹을 때는 뭐 신나게 먹고 싶을 때는 어떤 주류를 드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렇죠. 소맥. 소맥, 소주 또는 맥주. 저도 그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뭔가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좀 다운됐어. 많은 사람과 마시진 않고 그냥 내 엄청 친한 친구랑 뭔가 주거니 받거니 뭔가 마시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주류? 와인? 오, 저를 위해서 이 대답해 주셨죠. 네. 자,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소주, 그쵸. 뭔가 좀 매콤한 음식과 소주를 먹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린 직장인도 있으시니까. 자, 직장 생활 하는데 엄청 어려운 바이어를 막 이렇게 대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류를 선택하게 될까요? 와인.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와인이죠. 와인이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주로 저희가 양주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약간 그 도수가 있는 그런 양주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나왔는데 와인이 안 나왔어. 자, 그럼 도대체 와인은 언제 먹는 걸까 하고 제가 그 조사하는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여기 남자분 계시네요. 기념일. 아, 기념일이라고 하면 그래도 좋아. 그것도 아니었어요. 더 소극적이 저희 연인이 계세요. 자, 제가 연인한테 물어보는 걸 볼까요? 자, 와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어떤 때에 와인을 먹을까요? 커플 데이트 때. 데이트 때. 아, 좋아요. 이거 데이트 때도 더 포괄적인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그렇죠. 고백할 때 아니면 연인이, 그것도 연인이라고 나와 있어. 연인이 분위기 잡을 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연인이 분위기 잡을 때 우리 결혼해버리면 연인은 아니지. 아, 연인 맞긴 한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긴 한데, 뭔가 연인은 뭔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잖아요. 어, 그럼 결혼한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분위기 잡을 때 해야 된대. 그럼 분위기 안 잡을 때 못 먹는 거야. 되게, 아, 와인이 왜 많이 판매가 안 되네. 이런 설문조사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쵸? 우리 뭐 어때요? 진짜 친구랑 둘이 할 때 와인 왜 못 먹어? 그쵸? 그리고 상사 접대할 때 와인 먹을 수 있죠. 근데 꼭 와인을 분위기 잡을 때만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죠? 아, 그렇죠. 선물을 할 때 저희가 기왕이면 유명한 와인 해주면 좋죠. 그리고 의미 있는 와인 해주면 좋고, 그리고 물론 프랑스에 되게 비싼 와인 해주면 좋아요. 근데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피노누아, 프랑스 피노누아, 호불호가 갈려요. 난 프랑스 피노누아 그 가격대에 맛있는지 모르겠어.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피노누아 물론 비싼 건 엄청 맛있는데 여러분 가격대 비해서 내가 진짜 이만큼 돈 들여가지고 이만큼 만족하는 것과 이만큼 들였지만 이만큼 만족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 금액 썼으면 이 정도 맛은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저한테 비싼 피노누아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태리의 이 맛있는 슈퍼투스카는 누가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선물하기도 매우 좋고, 고백하실 때 저는 가장 추천해드리는 게 비싼 와인이 어떤 데냐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부모님께 선물할 때 매우 어렵잖아요. 그때 저는 이런 조금 이름 있는 와인을 선택해 드리면은, 물론 저희 집처럼 그 분해 효소가 없어서 술 못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보고, 네, 보고서 좋아하고, 또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다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와인 선물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나 이렇게 사시까야, 아까 말씀드린 띠냐넬로, 구아도 알타소, 그리고 너무 유명한 다른 오르넬라야 뭐 이런 와인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와인들이 다 슈퍼토스칸이다. 그리고 그 와인들은 카베네 소비뇽, 카베네 프랑, 메를로, 산지오베데, 이렇게 보시면 모든 막 포도 품종들이 막 섞여 있어요. 자, 그리고 빈티지별로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맛은 매우 맛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투스칸의 와인의 맛은 이 초토착 품종과 국제 품종이 그 와인 양조가에 의해서 어떻게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산지오베제는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었어요. 자, 레드 와인에서 탄닌이란 약간 저희가 탄닌 이 리제르바를 마셨을 때 우리가 되게 탄닌감이 있는 와인을 먹었을 때 입안이 쫀득쫀 쪼인다는 느낌을 드는 게 있거든요. 입이 이렇게 좀 아까 저희가 탄닌이 있는 거 있어요. 입을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입안이 뭔가 쪼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신에 잘 숙성된 와인은 탄닌이 막 둥글둥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쪼여지는 맛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편안하게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탄닌이 도드라진다, 탄닌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딱 이렇게 옹착되는 그런 조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이 꼭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한 빈티지의 맛있는 와인을 먹었을 때 이 조이는 느낌이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우리 녹차 먹었을 때 그 약간 카페인에 의해서 입안에 남는 그런 느낌이에요. 입안에 그 침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 자, 그리고 레드 와인을 드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림이 점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와인, 레드 와인은 숙성이 많이 되면 색깔 자체가 옅어집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어떻게 될까요? 화이트 와인은 반대로 색깔이 점점 더 있어져요. 네, 포도 본래의 포도 껍질의 색상에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화이트 와인과 아주 오래된 레드 와인은 소믈리에조차 조금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주변부로 다 가면서. 그렇지만 그 오래된 숙성의 컬러는 저희가 오렌지라고 할 수 없는 약간
가늘색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오렌지와 브라운과 옐로우 톤이 약간 섞인 그런 색상을 띠면 아 얘는 되게 숙성이 오래된 와인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이태리 남부 쪽이 조금 약간 앞으로 그 각광받는 그런 포도의 생산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태리 남부 쪽에서 주로 레드 와인이 생산이 되는데 화이트 와인 중에서는 이 알리아니코라는 걸 알고 가시면 아 얘는 알리아니코라는 이름을 딱 보시면은 아 얘는 이태리 남부에서 나오는 와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산도가 높고 그런 레드 와인이고요. 남부 이태리 쪽에 아 그리고 그 뿔리아 지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관광 명소로도 매우 유명하지만 요즘에 되게 각광받는 그런 와인 산지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그 와인이 약간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탄닌감이 좀 있고 좀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면 아, 저 이태리 남부의 와인을 찾으시면 조금 금액이 더 저렴하게 그런 강한 느낌의 와인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남부 이태리가 뜨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디감과 그런 감칠맛, 장당 때문입니다. 자, 산지오베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네비올로도 마찬가지고 양념이 있고 그리고 향이 센 그런 우리나라의 음식과도 매우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푸드매칭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테이스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동물 중에 뭘 생각하라고 했죠? 고양 아니 강아지 말고 고양이 생각하시면서 그렇지만 한 번 드시고 나서 두 번째도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AT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AT만 생각하셔가지고 향 느껴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3번과 4번이 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아까 분명히 4번이 키안티 클라시코가 이게 향이 확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향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그러지 않으세요? 난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네, 다 후각의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와인을 혹시 집에서 드신다고 하시면 이 아로마를 더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술을 잘 못 마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인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딱 몇 모금 마셨는데 아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서 안 하고 잠을 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빈잔을 닦으려고 하다가 무슨 향이 날까 하고 향을 맡았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그 이 와인 책에서 막 나오는 무슨 뭐 바닐라 향에 뭐 레드 와인에서 나오는 뭐 무슨 버섯 향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향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잔향으로 향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맛있는 와인 대신 맛있는 와인이어야 돼요. 그 맛있는 와인의 진짜 향을 알고 싶으시면 좀 게을러지셔도 됩니다. 와인 드시고 나신 다음에 아니면은 조금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날 향을 맡아보시면 진짜 진짜 풍부한 향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자, 와인 즐기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여기 여성분들 계시니까 저처럼 와인을 잘 못 마시는 분들은 실은 레드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와인 같은 경우에 냉장 보관하시면 15일, 20일도 놔두셔도 되거든요. 스파클링 아니고 화이트 아닌 경우에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마셨다 그리고 되게 싼 와인이어서 막 굳이 막 그렇게 막 남겨놓고 막 뭐 마실 필요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시냐면 그 저희 화장솜 있잖아요. 그 화장솜을 이렇게 뭉탱이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와인을 켜켜이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담근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담가 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그 클렌저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피부가 그냥 물론 제 피부는 좋지 않지만 되게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저희 예전에 피부 엄청 좋은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포도즙을 갈아가지고 그걸로 스킨처럼 사용을 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호기심에 그거 한번 해봤었는데 진짜 찐득거려가지고 진짜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클렌저로 사용하시면 얘가 찐득찐득한 게 있어도 금방 씻어낼 수 있으니까 다 잠깐이라도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클렌징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여성분들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그냥 씻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오래된 와인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집에 화장솜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물티슈를 말려놓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물이 다 날아가면 그거를 쓰셔도 되세요. 네. 아, 오늘 제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도 빨리 못하는데 지금 막 취기 막 네, 취중 강의라고 하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들어주시고 즐겁게 들어주셔서 제가 오늘 열심히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좋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치면서 저희가 매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그 다음 수업에 바로 적용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드리면 거기다 솔직하게 적으셔도 되세요. 아, 오늘 강사님이 취중에 강의했다 막 이렇게 술을 안 드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도 적으셔도 되시고요. 약간 음식이 너무 짰다 안 맞았다 또는 와인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자가 불편했다 어떤 거여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